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럭키세븐입니다. 자, 앞선 영상에서 미세먼지 자동 포집기를 만드는 거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은 저게 뭐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,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정작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그 포집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일 대충 나왔던 부분이 그 거치대 만드는 부분이잖아요. 그 배달 음식 같은 거를 시켜서 식사를 하면은 나무젓가락이 따라오죠.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굳이 나무젓가락을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방 한 구석에 굴러다니는 게 있을 겁니다. 그거를 몇 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틀을 짜요.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연결 부위를 접합을 할 때는 글루건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. 저도 글루건을 어디 처박아놨는지 몰라가지고 급한 마음에 라이터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썼던 적도 있고요. 글루건을 찾으면은 이렇게 좀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 두 벌을 또 각각 쪼개가지고 X자 모양으로 겹칩니다. 이때 그 X자 접합 부위가 한가운데가 되게 하지 말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게, 그 다음에 그 접합면에서 먼 부분이 아까 만든 그 네모 모양의 베이스에 연결할 거예요. 그래서 베이스 폭에 맞게끔 벌어지게 X자 모양을 만듭니다. 그렇게 두 세트를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요 X자 모양을 아까 만든 틀 양 끝에다가 수직으로 세워서 접합을 해주면은 요 거치대가 완성이 되죠. 거치대에는 사실 이제 글루 스틱하고 글루 건이라는 부가적인 장비가 약간 필요한 면이 있지만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나무젓가락으로 이런 모양의 공작을 합니다. 그러면 요 거치대는 됐죠. 그 다음에 OHP 필름으로 그 원통 만드는 거는 그 문방구에 가면은 저희 동네는 요거 한 장에 150원 받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두 장을 샀는데 300원 주고 OHP 필름 두 장을 샀어요. OHP 필름을 돌돌 말아가지고, 이게 근데 너무 두 겹으로 겹쳐지게는 말지 마세요. 한 겹으로. 왜냐하면 겹쳐지면은 그 두 번째 층부터는 정전기가 차단이 돼가지고 힘이 없어. 그래서 한 겹으로 요거를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양 끝에 그 뚜껑을 만들어 달 건데, 저는 집에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 이미 썼습니다만, 없으면은 있잖아요, 그 문방구에 가면은 저거 있어요. 저거 우드락 제일 그 작은 사이즈 알아보니까 한 600원 하더라고요. 저희 동네는 600원 주고 우드락을 사봤는데 굳이 안 썼어요. 이미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드락 잘라가지고 만드셔도 돼요. 아니면 병뚜껑 같은 거 활용하셔도 되고. 구멍 뚫는 게 좀 일이긴 한데. 그래서 양 끝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 중간에 그 축을 끼우면 되는데, 이것도 아까 제가 머리카락 얘기했습니다만 원작은요 머리카락을 이용을 했어요. 왜냐하면 검증한 게 머리카락이었으니까. 머리카락이랑 OHP 필름은 제가 문질러 봤을 때 확실히 정전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거를 1차 만들었는데,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활용한 부분이 조금 혐오감을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평가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다 재촬영을 했어요. 머리카락 대신에 종이를 사용을 했는데 종이는 사실 검증은 못했습니다. 아, 그래도 이게 불가능하진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사이에 OHP 필름을 넣어가지고 다녔는데, 종이잖아요, 종이. 요거를 수업할 때 꺼내면은 이게 잘 붙어가지고
인력이 생기는 걸 느끼거든요. 왜냐하면은 교과서나 그 노트, 종이에 밀착해 있던 OHP 필름을 떼어내면 마찰 전기가 생겨요. 마찰 전기의 기작은요, 말이 마찰 전기라서 꼭 문질러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원래 기작은 인접해 있던 두 물질이 떨어질 때 전자가 한쪽 물질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. 뺏기기 쉬운 물질은 빼앗기 쉬운 물질 쪽으로 전자를 넘겨주게 되거든요. 이게 맞붙어 있다가 떨어질 때 요게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이고요. 마찰 전기는 이 맞붙었다가 떨어지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거죠. 자, 어쨌든 그래서 그 교과서와 OHP 필름이 아주 책가방 속에서 눌려가지고 밀착되어 있다가 요걸 떼어내면은 인력을 느껴요. 아, 정전기가 생기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고, 그래서 종이로 대체를 했습니다. 요거 제가 좀 더 나중에 계량할 때 어떻게 해보고 싶냐면은 종이보다 그러면 이제 혐오스럽지 않게 요 종이 끝에다가 솔 있잖아요. 솔, 브러쉬. 솔 같은 느낌으로 머리카락을 이제 짧게 혐오스럽지 않게 요 끝행이에다가 잔뜩 붙여가지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 만드는데 공수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건 시간 되면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쨌든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그 중앙 축에다가 갈갈이 찢은 종이를 생선뼈대 같이 붙이고 너무 길어서 양쪽을 좀 잘라냈습니다. 걸쳐내고 이렇게 끼워 넣죠. 그 다음에 다시 구멍 뚫린 뚜껑으로 마감을 하고,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조립해가지고 축 끝에다가 중심을 잘 맞춰서 이것도 글루건으로 붙이면 됩니다. 그리고 바람개비는 몰라요. 저희 동네 문방구에는 알아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온라인 그 쇼핑몰에서 검색해보세요.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사실하고는 제가 굳이 얘기하기는 못해요. 이게 배송비도 들고 좀 부담이 되죠. 차라리 마분지 사다가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포집기 제작하는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썰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. 저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행운을 빕니다.